We got chemistry, the way you look, I see. This in the end, that would be okay. But we in the end, it's an option. But wouldn't it be sad if we left this? We got chemistry, the way you look, I see. This in the end, that would be okay. 여러분, 안녕. 오늘은 여러분 제가 한 끗 차이로 개강 여신이 되는 그런 메이크업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 진하게 한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또렷하게 어? 쟤 뭔가 예뻐졌는데?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꿀팁들을 제가 차근차근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입술이 엄청 건조한 상태라서 립밤 대신에 이거를 먼저 발라주고 시작을 할게요. 퀴 3D 볼륨인 글로스 바닐라 30% 듬뿍 발라줘 놓고 이거 너무 예쁘다고 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지금 생얼에 바르는데도 컬러감 엄청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렌즈는 이거 추렌즈 밀크앤티 원데이 크림 그레이 컬러고요. 컬러감이 크림 그레이 컬러지만 딱 꼈을 때 막 진짜 그레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누렇게 올라오는 브라운도 아니에요. 뮤트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렌즈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역시나 기초겠죠? 지금 제 피부 소리를 들어보실래요? 지금 엄청 건조하거든요? 속광은 조금 있지만 제가 또 하필이면 며칠 동안 제대로 안 씻었어요. 그래서 지금 피부가 퍼석퍼석하고 메이크업을 얹었을 때 바로 뜰 것 같은 지금 딱 그런 피부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속에 일단은 수분을 잘 채워줘야 되는데 수분을 잘 채워주기 전에 피부 속에 있는 피지들을 한 번 더 케어를 해주고 좀 수분들이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토너 패드를 먼저 사용을 해줄 거예요. 넘버진의 모공제로 깐달걀 할 토너 패드. 각질이랑 모공을 케어해주는 패드인데 확실히 이거를 썼을 때 피부가 엄청 즉각적으로 매끈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수분템이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되게 좋다고 느껴가지고 수분 제품들이랑 같이 애용해주고 있어요. 이 코 부분이나 턱 부분에 약간 묵혀져 있던 각질들이 조금 정돈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요 다음에 이제 이 모공과 결 사이사이로 수분을 조금 깊숙하게 넣어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앰플은 요 웰라주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요거 써줄게요. 요것도 뭐 완전 말해 뭐해 너무 듣기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좋은 건 강조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매일매일 진짜 기본템처럼 써주고 있는 앰플인데 진짜 피부 속부터 겉까지 되게 촘촘하게 수분을 메워주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진짜 잘 안 먹고 나는 뭘 해도 약간 이 피부 결이 쫀쫀한 느낌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앰플 진짜 꼭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게 되게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어서 바를 때도 진짜 부담 없이 발리는데 얘가 또 쫀쫀하게 마무리돼요. 피부 오늘 너무 건조해서 두 겹을 발라줄 거거든요. 이렇게 발라주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얘가 입자가 진짜 곱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진짜 요 단계만 발라도 정말 촘촘하게 내 피부 속끝까지 수분이 채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수분 앰플이 진짜 중요한 게 우리 피부 속에 수분들이 부족하면 수분 대신에 조금 과한 유분기가 나오면서 피지 분비가 좀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약간 화이트헤드도 나오고 그리고 블랙헤드도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기본적인 수분 케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피부 결이 진짜 첫인상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트러블을 다 떠나서 피부 결 케어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저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어린 친구들을 보면 막 트러블 있다고 피부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도 그 피부 결이 예쁜 게 제 눈에 너무 잘 보여요. 진짜 이 피부 결을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까지만 해주면 피부가 이렇게 수분이 이렇게 꽉 찼거든요. 완전 탱글 탱글 지금 이렇게 지워내도 지워지지 않는 요 탱글한 수분감. 이제 여기서 물먹은 퍼프를 쓸 거거든요. 물먹인 퍼프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필요 없는 요런 유분기 같은 것들을 조금 닦아내주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 불필요한 유분기가 겉도는 거 없이 진짜 피부 속속이 알뜰하게 수분이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첫인상에서 또 중요한 거는 요 눈썹. 눈썹 관리를 좀 깨끗하게 해주고 메이크업을 해주는 것도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눈썹을 그려도 진짜 그린 것 같은 느낌이 안 나게 하는 거? 그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올 한 올 살려주면서 과하지 않은 눈썹 메이크업. 지금 보시면 제가 대충밖에 정리를 안 했는데도 이쪽이랑 이쪽이랑 엄청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 크림을 사용을 해주
해줄 건데 이번에 또 마침 크림은 쓰다가 다 떨어져가지고 소개시켜드릴 겸 이 더블 기획 세트를 바로 가지고 왔어요. 웰라주에서 또 히알라인에서 앰플하면 또 이 크림이랑 조합을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메이크업이 진짜 안 먹는 날 이 조합으로 쓰시면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잘 먹거든요. 앰플로 피부 속을 쫀쫀하게 채워주면 이 크림으로 이렇게 싹 보습막을 감싸서 이렇게 가둬주기 때문에 진짜 완벽하게 수분 보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냥 메이크업 시작 전에 알려드리면 지금 웰라주가 원 플러스 원 기획 세트 할인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 보시다가 생각나시면 지금 바로 달려가셔서 구매하고 오셔도 돼요. 제가 이따가 또 기초 끝나고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크림 먼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웰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크림. 저는 웰라주에서 시카 라인이랑 히알 라인이랑 둘 다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웰라주의 기초들 자체가 진짜 기본에 완전 충실한 그런 제품들이어가지고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제가 다 추천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히알 크림은 좀 시중에 나와 있는 히알 크림이랑은 완전 좀 차별화 같은 크림이거든요. 이 제형감 자체도 너무 신기해요. 엄청 포슬포슬하고 몽글몽글하고 쫀쫀한 제형감이에요. 피부에 딱 발랐을 때 진짜 뭔가 벨벳 질감처럼 그렇게 발리는 느낌인데 이게 부드럽게 녹으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흡수가 되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수분크림 하면은 약간 겔 형태의 수분크림이나 아니면 정말 고보습의 수분크림을 생각을 하는데 얘는 정말 정말 워터프라이머 같은 그런 질감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게 딱 손등에만 발라도 느껴지는 게 이게 엄청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수분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겔처럼 수분감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제형도 아닌데 수분 쿨링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바르자마자 이 수분 막 씌워지는 거 보이세요? 보이죠, 여기? 이런 수분감이다 하면 뭔가 유분감이 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전혀 유분감 1도 없고요. 진짜 피부 사이를 싹 수분감으로 메워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웰라주 히알크림을 메이크업 전에 화잘목 조합으로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런 느낌의 기초들을 바르면 뭔가 그 다음 베이스를 얹었을 때 베이스가 밀리거나 겉도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히알크림은 겉도는 느낌 없이 피부 속에 진짜 싹 흡수가 되면서 오히려 뭔가 이렇게 프라이머를 바른 것 같은 실키한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주기 때문에 전혀 메이크업할 때 겉돌지 않고 메이크업이 오히려 정말 깐달걀처럼 잘 먹어요. 코 부분 바를 때는 내 손등에다가 살짝 이 크림을 녹여서 이렇게 녹은 제형으로 코에다가 딱 이렇게 얹어주시면 이게 촘촘하게 코까지 다 메꿔주거든요. 여러분 또 웰라주가 성분 변태인 거는 이미 다 소문이 났잖아요. 제 생각에는 입소문만으로 정말 많이 팔리는 브랜드 중에 탑 급일 거라고 자부를 하거든요. 이게 크림도 앰플처럼 불순물을 다 걸러낸 순도 100% 히알루론산으로 만든 크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크림도 무려 9중 히알루론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속수분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겉에 있는 수분도 날아가지 못하게 싹 잡아주는 크림이어가지고 앰플이랑 같이 사용하시면 완전 악건성이신 분들도 진짜 만족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웰라주만의 자랑 포인트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바로 순도 100% 히알루론산이라는 건데 이게 또 다른 히알루론산이 랑은 다른 게 또 3차 정제를 거치 불순물을 최소화한 정말 깨끗한 그런 히알루론산을 이용해서 만든 크림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화장품 공부를 좀 하면서 더더욱 느끼는 게 이런 정제 공정이 진짜 하나하나 다 그 브랜드의 기술력이어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 그렇게 해서 화장품으로 구현해내는 것도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웰라주는 약간 브랜드 철학이 완전 확고한 브랜드라서 진짜 순도 100%만 고집을 해서 만들고 있는 브랜드예요. 웰라주는 진짜 제품에 너무너무 진심인 브랜드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말하면서 계속 카메라를 보는데 이렇게 볼에 속광이 너무 올라와요. 이런 쫀쫀한 소리. 그리고 내 피부가 손에 이렇게 달라붙는 양이 많이 없을 때까지 흡수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속광이 딱 비치면 이게 진짜 기초가 내 피부 속까지 다 흡수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베이스 넘어가기 전에 웰라주의 세일 소식을 또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올영 세일에서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이 히알 세트가 원 플러스 원으로 또 판매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래는 39,000원인데 지금 세일해가지고 25,7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완전 갓성비. 꼭 놓치지 마시고 구매를 하셔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조합으로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제가 웰라주 영상을 한번 찍긴 했었지만 어떻게 퍼프에 먹여서 사용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손에다가 크림을 가득 짜주고 이런 물먹인 퍼프를 이용해가지고 퍼프에다가 크림을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크림이 이렇게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피부 결을 따라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발라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 피부 결을 한 번 더 좀 메워주면서 조금 더 이런 속광이 올라오거든요. 결을 따라서 발라주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해주고 약간 저는 세미매트한 쿠션을 깔아줄 건데 바닐라코의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21호 로제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거 제가 지인이 얼마 전에 저희 집 놀러 왔는데 바닐라코 쿠션이 너무 좋다는데 제가 이렇게 많고 많은 제품들을 써봤는데 바닐라코 쿠션을 안 써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써보고 너무 좋길래 바로 샀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글로우가 아니라 세미매트 제형이거든요. 근데 얘가 컬러감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는 피부톤을 딱 맞게 연출을 해줬다면 이번에는 약간 정말 반톤 업된 느낌으로 그렇게 연출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닐라코 쿠션이 딱 컬러가 제 피부보다 너무 과하지 않게 반톤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거를 사용을 해서 발라줄게요. 진짜 반톤 밝아지는 느낌. 근데 얘가 시간 지나면 내 피부 속에 딱 흡수가 되면서 제 톤이랑 조금 비슷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포인트가 있다면요. 제가 앞머리를 내릴 거기는 하지만 이 이마에도 음영이 좀 있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얼굴이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마 부분은 딱 이 헤어라인까지는 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 고민이 있는데 지금 헤어라인을 제가 심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팩을 붙이면 이마가 항상 요만큼이 남아요. 근데 원래 안 남았었단 말이에요. 앞머리 없이 오래 지내다 보니까 헤어라인이 까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머리가 좀 까지잖아요. 근데 제가 M자 탈모가 있고 약간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모르게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마를 심고 싶어요. 이마를 먼저 해주고 눈썹을 먼저 그려줄게요. 왜냐면 눈썹을 그리면서 피부 베이스가 좀 벗겨질 수도 있잖아요. 눈썹에 약간 파우더를 먼저 한 겹 깔아주고 시작할 건데 파우더는 그냥 쓰시던 거 아무거나 저는 울트라 HD 파우더 이거 쓸게요. 이거는 조금 피부 톤을 좀 이렇게 보정해주는 듯한 그런 파우더거든요. 완전 투명이긴 하지만 뭔가 조금 더 보송하게 그렇게 보정을 해주는 느낌이라서 이걸로 눈썹이랑 이 이마 부분을 한번 눌러주고 먼저 시작을 할게요. 이게 또 이마에 너무 광이도라도 안 예뻐요. 이 볼 눈부터 이 삼각형으로만 시선이 갈 수 있게끔 쓸데없는 광들은 좀 이렇게 눌러주고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 더 예뻐 보입니다. 이런 도톰하고 짧은 브러쉬 있죠? 이런 걸로 눈썹에 좀 섀도우를 1차적으로 깔아주고 갈 건데 섀도우를 오늘 이걸 쓸 거거든요. 에뛰드의 플레이 컬러 아이즈 왓치 마이 페이브 아카이브. 이게 약간 전체적으로 좀 뮤트한 톤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있는 컬러감들을 오늘 좀 적극 활용을 해줄 겁니다. 다크 스트로베리 이 컬러. 조금 핑크빛이 도는 듯한 브라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눈썹을 한 톤 색칠해주고 그린 것 같진 않지만 또렷하고 내 것 같은 그런 눈썹을 또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화장 못 하시는 분들은 이 눈썹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뭔가 순서도 모르겠고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눈썹에 유분기를 제거해주시고 오늘 내가 메이크업할 이 섀도우를 가지고 와서 이 섀도우에서 톤을 내 눈썹이랑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눈썹 모양대로 한번 이렇게 깔아놔주시고 이러면 뭔가 전체적인 무드가 조금 맞게끔 그렇게 눈썹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내 거 같은 브로우를 그리기 위해서 이 브로우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에크멀의 라이브 브로우 마이크로 펜슬 M02 젠틀 모브 컬러 쓸게요. 오늘 메이크업 톤이랑도 되게 잘 맞을 것 같고 얘가 심이 진짜 제가 본 브로우 중에 역대급 얇아요. 이게 오히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심대가 얇은 브로우로 그려주면 한올한올 살린 듯한 브로우를 그려주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이 브로우 모양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더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눈썹이 되게 없는 편이다 보니까 이 결 자체를 아무래도 살려주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얇은 거를 써주고 있습니다. 단단한데 잘 그려지고 안 부러져요. 이렇게
도로를 아랫부분부터 살짝 잡아주고 저는 약간 청순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 눈썹 아래 모양을 약간 조금 처지게 일자로 뒷부분에 뾰족하게 만들어주면서 이 눈썹이 난 방향대로 결을 살려주시면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컨실러 펜슬 있죠? 저는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펜슬 1.5 내추럴 베이지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눈썹 그냥 이런 밑부분 같은데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뭐 이 끝에가 좀 이렇게 뾰족해지게 해야 눈썹이 좀 이렇게 또렷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모브 컬러로 눈썹을 그려준 이유가 또 있거든요. 제가 앞머리를 약간 시스루뱅으로 내릴 건데 제 머리가 또 블랙이잖아요. 근데 너무 이 블랙이랑 맞게 눈썹 컬러를 선택을 해주는 것보다는 블랙보다 한 톤 밝은 컬러로 브로우를 그려주시면 좀 인상이 더 부드러워 보여요. 이렇게 밝은 컬러를 선택을 해서 브로우를 그려줬고, 이 에스쁘아의 더 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토프 컬러 이걸로 앞부분 이렇게 진한 부분 있죠? 여기를 한번 눌러주면서 눈썹의 결을 이렇게 살려줄게요. 여기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주고 올게요. 여러분 지금 자연광이 완전 세게 들어와가지고 약간 피부 지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피부 표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여기서 강조했던 거 뭔지 알죠? 내 피부인 것 같은 요철 없는 매끈한 베이스. 이런 큰 잡티들은 그냥 쿠션 해주고 커버해줄게요. 이거 세미매트한 쿠션인데 지금 속광 자체가 너무 잘 살아있어서 피부 표현이 이렇게 예뻐요, 지금. 그리고 이 쿠션도 좋네. 얘가 쿠션 자체 입자가 진짜 고와가지고 뭔가 내 피부에 밀착이 착 잘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굳이 파운데이션 안 바르고 이거 바르고 있어도 수정할 일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들두들 하면서 밀착시켜주면 지금 해가 약간 구름이 껴있어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해 없어졌을 때도 이 정도로 피부 표현이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이제 이런 큰 잡티들을 커버를 해줄 건데 이 큰 잡티들은 루나의 컨실 블렌더 팔레트 클리어 커버 이거 사용해줄게요. 이 실리콘 브러쉬 이거를 밝은 컬러를 그냥 냅다 묻혀가지고 여기 덜어주고 여기에 톡톡 찍으면서 이렇게 커버해줄게요. 제가 요즘에 찾은 꿀팁이거든요. 웬만한 브러쉬보다 더 커버가 잘 돼요, 이렇게 커버해주면. 그리고 막 매트하게 커버되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이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팡팡 그냥 얹어놔준 다음에 이따가 쿠션으로 한 번 더 블렌딩 해줄게요. 쿠션으로 넓게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다크서클도 이 컬러랑 이 핑크 컬러랑 섞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커버해줄게요. 밀착도 너무 잘 되고 이렇게 얹어준 다음에 쿠션으로 이렇게 밀착. 이 레드의 듀얼핏 컨실러 아이보리에서 이 스팟 부분으로 약간 덜 가려진 이 잡티들을 한번 이렇게 굳게끔 올려두고 다른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부분 또 파우더를 또 해줘야겠죠? 광이 있으면 안 될 부분들을 이렇게 콕콕 찍어서 이쪽에 팔자광만 죽여줘도 이 광이 앞볼 쪽으로 좀 이렇게 쏠리면서 시선도 내 앞볼 쪽으로 가서 이쪽 얼굴이 훨씬 짧아 보이거든요? 중안부가 길다 하신다면 무조건 여기 광은 죽여주세요. 그리고 중안부가 막 그렇게 길지 않아도 이 팔자광은 있으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앞볼 광만 조금 살려주는 쪽으로 해주시고 이 이마 위에 광, 광대 부분, 옆볼 부분 이 부분도 광이 있으면 좀 얼굴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이쪽 광은 최대한 이렇게 눌러주시고 턱 부분도 이 옆턱은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브러쉬 진짜 좋아요. 에크멀 17번 브러쉬인데 엄청 야들야들하고 팔랑팔랑거리고 되게 부드럽고 넓어요. 베이스 위에다가 파우더 딱 해줬을 때 베이스가 전혀 안 벗겨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파우더 좋아하시는 분들 브러쉬 이거 꼭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피부 상태까지 딱. 진짜 피부 대박이죠? 역시 이렇게 기초를 공을 들이면 정말 이렇게 완벽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 얼굴의 밋밋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좀 그림자를 살려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내 얼굴에 그림자가 들어가야 될 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일단은 코랑 턱은 기본으로 가져가고 여기서 조금 더 그림자가 살아야 될 부분? 조금 더 입체적이어야 될 부분을 좀 보면은 저는 이 애교 스타일 그림자
정자를 조금 살려주고 싶고 입술의 음영을 좀 살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잘 파악하고 좀 과하지 않게 그림자를 넣어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쉐딩 스틱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좀 기본적으로 잡혀야 될 음영들의 좀 밑그림을 그려줄 거거든요. 쉐딩 스틱은 에뛰드 재창조 메이커 웜 쉐딩 이 눈 앞부분 이 부분 잡아주고 이 코랑 너무 이어지게 모아이 석상처럼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코끝에 여기를 한번 잡아주고 잡아주시는 것도 이 끝에 한번 끊어주셔야 되고 여기를 고랑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내 코가 정말 길어 보이지 않게 예쁘게 쉐이딩이 되거든요. 이 입술 밑에 그림자 넣어주고 이 인중 부분, 입술 산 부분에 한번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코 밑에 비주 부분에 이렇게 한 번 더 넣어주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입꼬리 그리고 턱 부분에도 시선이 좀 이렇게 쏠릴 수 있게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고 이렇게 내 얼굴 면적을 좀 이렇게 둘러싸서 그리고 저는 약간 광대 부분에 이렇게 좀 쉐이딩을 해줄게요. 근데 또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쉐이딩을 그려놨으면 브러쉬로 이 쉐이딩 선을 조금 그라데이션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너무 양쪽으로 좀 퍼트려가지고 블렌딩이 되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턱 부분은 이 퍼프로 뚫어줄게요. 쉐딩도 알죠 여러분? 너무 과하면 정말 그림을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과해지지 않게 잘 조절해주면서 이렇게 쉐이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쉐이딩 한 번 더 해주면서 약간 파우더한 느낌도 내주면서 좀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줄 건데 쉐딩은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1호 토프 그레이 이거 써줄게요. 이 턱 부분 한번 확실하게 더 이 선 조져주고 이 부분 너무 중요하지, 브이라인. 이런 좁은 영역의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거는 루나 컨실러 팔레트에 같이 기획 세트로 왔던 브러쉬 같아요. 그래서 컨실러 브러쉬랑 이런 쉐이딩 브러쉬랑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좁은 영역 브러쉬로 한 번 더 연하게 음영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코 부분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면 음영이 약간 대충 이렇게 잡혔거든요. 이 위에 있는 볼륨 부분 이걸로 이 고랑같이 보이는 이 부분을 조금 메꿔줄게요. 그러면 모공이 살짝 더 잡히는 느낌. 이제 섀도우를 해줄 거거든요. 제가 섀도우를 선택할 때도 약간 팁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좀 여리여리한 실패 없을 만한 그런 컬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정말 좋거든요. 저는 좀 오늘 이렇게 좀 모브빛이 나지만 너무 쿨하지 않고 약간 뮤트한 모브빛이 나는 그런 색조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최대한 섀도우는 블러셔도 마찬가지로 좀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미 이렇게 브로우랑 좀 음영이랑 피부 표현으로 인상을 조금 깔끔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너무 과하게 색조를 얹기보다는 약간 톤을 한 톤 낮춰주면서 차분한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핑크빛의 러브레터 컬러 이거를 얹어줄게요. 이거. 이거는 어모브 브러쉬 203번 브러쉬고 얘는 단종됐는데 이런 넓은 형태의 팔랑팔랑거리는 브러쉬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자연광이 들어와가지고 색감이 조금 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잘 보이게끔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이 위에다가 여리여리하게 한 톤 넓게 깔아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청초한 느낌이 들게끔 섀도우를 진짜 한 듯 안 한 듯 그렇게만 깔아줄 거예요. 이 눈 위도 좀 섀도우를 이렇게 안 깔아주면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면 선인상이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눈 속눈썹의 유분들도 이렇게 잘 걷어내주고 지금 이렇게만 얹어도 살짝 색감이 보여요. 이 똑같은 컬러를 이용해서 좁은 브러쉬로 스튜디오 17 스머지 브러쉬 713번이에요. 똑같은 컬러로 눈 뒷부분을 막아줄게요. 그리고 애교살도 이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쌍꺼풀 라인에 붙여서 이렇게 해주면 약간 좀 그윽한 느낌으로 됐죠. 이게 내가 메이크업을 평소에 제가 좀 진짜 아이돌스럽게 좀 진하게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좀 화려하고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리여리하게 했을 때 좀 말을 더 많이 걸더라고요. 약간 좀 아무래도 첫인상스러운 느낌의 그런 메이크업은 이런 여리여리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저한테 말을 걸어도 이제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저 대신 우리 여러분들이라도 예쁜 사랑을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하트 뿅뿅 컬러 이거는 살짝 베이지 빛인데 붉은 느낌의 베이지 컬러예요. 그래서 이걸로 똑같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에 음영을 이렇게 쌍꺼풀 라인부터 살짝 줄게요.
이렇게만 해도 지금 눈이 살짝 청순하게 좀 트였거든요? 눈 밑에도 이렇게 이렇게 언더랑 다 이어서 이렇게 칠해주고 있어요. 애교살도 쉐이딩 해줬던 이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는 스튜디오 17의 디파이닝 브러쉬 721번 좀 뾰족하게 묻혀준 다음에 이 눈 밑 빛을 보면서 애교살을 가이드를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손에 힘을 빼고 살살 그려주는 거예요. 애교살을 그린 만큼 내 눈이 이만큼 커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티 안 나게 연한 컬러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이 눈 앞에서 끝나버리면 내 눈이 너무 이렇게 좁아 보이니까 좀 이렇게 길게 아이라인을 그려줄 영역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봐봐. 애교살 그려주는데도 눈이 이렇게 커졌어. 어때요? 너무 커졌죠? 애교살 하나로 이렇게 중안부가 짧아지면서 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약간 붉은 컬러, 이 컬러. 이거는 리본 소녀 컬러거든요. 눈 밑에 조금 붉으스름한 느낌을 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조금 눈이 자연스럽게 커지면서 뭔가 눈이 좀 트여 보이는 그런 효과도 들면서 좀 울먹울먹한 아련아련한 그런 느낌도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눈 위에도 조금 깊이감을 맞춰줄게요. 점막 부분에 좀 가깝게. 아이라이너를 그려야 되는데 아이라이너는 요거 써줄 거예요. 맥의 매트 아이섀도우 에스프레소 컬러. 같은 브러쉬를 활용을 그냥 할게요. 점막 부분도 좀 확실하게 이렇게 채워줘야 좋거든요. 좀 더 또렷해 보이게. 어쨌든 오늘은 과하진 않지만 이렇게 할 거 다 한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섀도우로 점막을 채우면 좋은 게 내 속눈썹이 촘촘해 보이면서 눈매가 또렷해 보이지만 좀 과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완전 강추. 제가 요거 꼭 사라고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진짜 이걸로 하면 엄청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게 가루 날림도 없어서 초보자분들이 구매하시면 진짜 뽕 뽑도록 끝까지 쓰실 거예요. 진짜 이렇게 점막을 채워줬으면 이거를 또 뾰족하게 묻혀가지고 아이라인을 또 그려줄 건데 제가 또 아이라인은 그냥 깊이감 있고 길이감이 보이는 정도까지만 그려줄 거거든요. 눈이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게 조금 띄워서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을 계속 보면서 내 눈매가 원하는 눈매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거울을 봐주시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딱 이 정도로 그려줄게요. 이게 또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려주면 좋은 게 아이라인을 그려주는 것보다는 조금 덜 또렷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청순한 메이크업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흐리게 아이라인을 그려주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살짝 또 묻혀가지고 이 눈 밑에 점막 부분에 한번 찍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이 눈이 또렷해 보여요. 그 다음에 또 팔레트에서 애교살 컬러를 또 해줄 건데 에끄몰의 01번 브러쉬. 평소에 애교살 베이스로 깔 때 딱 쓰기 좋은 그런 크기. 그래서 이걸로 이 첫 번째 컬러 팝핑스타 애교살 중앙 부분을 조금 한 톤 밝혀주고 요 분홍분홍 요 펄 엄청 촉촉하지 않은 바세린 광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글리터거든요. 핑크핑크 빛이 나는 요걸로 눈 위에다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줄게요. 얘가 은은하게 좀 핑크빛이 올라와가지고 빛에 반사되는 거에 따라 좀 색감이 달라져 보이는데 이게 너무 예뻐요. 과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은 되게 청순하게 이렇게 끝. 그리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또 마침 제가 영양제를 열심히 발라서 속눈썹이 정말 많이 자랐거든요. 스크류 브러쉬로 결을 이렇게 정돈을 해주신 다음에 마스카라는 지베르니 밀착 센서티브 마스카라 롱래쉬 블랙 컬러 이거 사용해줄게요. 원래 브라운 컬러에 이 마스카라를 사용을 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약간 눈매가 좀 또렷해 보이는 건 아무래도 블랙인 것 같아서 얇게 롱래쉬 되는 그런 타입의 마스카라를 가지고 왔어요. 또 너무 뭉쳐지는 느낌은 너무 화려하고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확실하게 티가 좀 나죠. 마무리로 다시 이 에스프레소 컬러 가지고 와서 비어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콕콕 찍어서 한 번 더 메워줄게요. 이런 식으로 또렷하게. 아니 이 애교살 부분이 조금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진하지 않은 톤으로 좀 글리터한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홀리카홀리카 글리치 아이라이너 1호 네이키드 쉘 이걸로
살짝 이 애교살 부분을 한 겹만 깔아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딱 요렇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또 블러셔를 해줄 건데 제가 블러셔도 살짝 이 섀도우랑 맞춰서 좀 여리여리한 느낌의 컬러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비오브 믹스매치 치크 팔레트 모브가든 요거 써줄게요. 요거랑 섀도우 팔레트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얘가 또 엄청 발랐을 때 여리여리한 컬러감으로 발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팔레트 자체가 이 젤리 타입이랑 프레스트 타입이랑 같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젤리 타입은 딱 내 피부에 완전 밀착이 돼가지고 뭔가 두꺼운 느낌 없이 엄청 가볍게 올라가서 오늘 같은 메이크업 했을 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이 컬러, 샤벳베리 이 컬러로 은은한 느낌으로 발그레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게요. 이런 느낌? 원래 제가 이 옆에 있는 모브 컬러 엄청 잘 쓰거든요. 진짜 분위기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 있는 느낌에 발그레한 느낌 한 스푼 추가한 느낌으로 엄청 여리여리하게 올라가요, 진짜. 은은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 위에 한 겹 더 약간 뽀용한 느낌으로 이 밀키솔트 이렇게 앞볼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면 진짜 뽀용해 보여. 얘가 약간 모공을 메워주는 느낌이거든요. 엄청 여리여리하죠. 같은 컬러로 턱 부분 끝에도 색감을 조금 맞춰줄게요. 이마 부분에도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색감을 좀 맞춰주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디올 004 로즈골드 이 하이라이터 팔레트로 이 로즈 컬러로 코 끝부분 눈을 중심으로 눈 밑부분으로 살짝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광을 살려줄까 봐요. 여기 애플광 이렇게 좀 입체적인 느낌이 나야 좀 수줍어 보이잖아. 이렇게 광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불려놨던 각질들을 조금 닦아내줄게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정유 언니 마켓했을 때 산 거거든요, 피그 모브.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입술을 싹 메워주면서 엄청 블러 처리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해주는 립이에요. 너무 예쁘죠? 제가 옛날에 이런 느낌으로 연출하려고 립 발라주고 섀도우 같은 걸로 입술을 좀 흐리게 해줬었는데 얘가 또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또 요즘에는 글로시한 립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약간 좀 지겨워가지고 매트 쪽으로 유행이 좀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블러쉬 립도 너무 예쁘지만 이런 매트 립들이 딱 발라서 이렇게 블러리한 느낌으로 연출했을 때 확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긴 나요. 분위기 있는 느낌? 진할 줄 알았는데 막상 바르고 이렇게 좀 블러리하게 연출해주면 엄청 그렇게 진하다는 느낌도 안 들거든요. 입술 산 부분도 이렇게 뭉개주고 이 입술 세모로 안 되게 남은 잔량으로 입꼬리부터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 입꼬리 부분을 살짝 이렇게 깊이감을 줘가지고 우상처럼 보이게끔. 이거 컬러 너무 예쁘잖아. AOU 블렌딩 립패슬 02 듀. 입꼬리 부분을 우상으로 만들어줘야겠어. 이렇게 해주고 이 위에다가 살짝 또 글로시한 느낌의 립을 얹어줄 건데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퀴 아까 발라줬던 그 바닐라 컬러 30%랑 70% 가지고 왔는데 얘가 30%는 쫀쫀하면서 약간 투명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70%는 생각보다 발색감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느낌인데 원래는 70%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얘를 쓰려고 했는데 얘가 생각보다 조금 더 발색이 잘 올라와가지고 이 30% 퀴 3D 볼륨인 글로스 바닐라 컬러 30% 이거 얹어줄게요. 내 입술에 볼륨감이 산 느낌으로 이렇게 딱 연출이 돼서 전체적으로 말고 이렇게 중앙 부분에만 어플로 광택감을 더한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글로시 립만 발라서는 이런 립 표현이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너무 예쁘지 않아? 마지막으로 이제 점을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 점 살려줄 때는 제가 애교살 그릴 때 써줬던 이런 브러쉬 있죠? 엄청 조그만 브러쉬. 에크멀의 02번 브러쉬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다가 아주 조금만 묻혀줘가지고 점을 좀 살려줄 건데 이게 또 점을 좀 과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좀 살려주면 조금 더 내 피부가 투명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확실히 점을 살려줘서 메이크업을 했을 때랑 점을 살려주지 않았을 때랑 이 표현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좀 깨끗한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오히려 약간 이렇게 점을 살려주시면 좋아요. 이제 헤어스타일링만 하고 오면 끝이에요. 헤어스타일링도 진짜 중요한 거 알죠? 약간 첫사랑 같은 그런 느낌에서는 내가 막 완벽하게 세팅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의 헤어를 또 연출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머리에 약간 이렇게 볼륨감을 좀 살려주면서 앞머리는 살짝 이렇게 시스루로 이렇게 내줄게요.
짜잔. 여러분,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는데 약간 머리는 이렇게 좀 청순한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스타일링한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범이가 대학교 시절을 그래도 보내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코디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는데 이렇게 가디건에다가 밑에는 그냥 완전 기본 데님을 입어줬고요. 이렇게 해주고 또 손에는 요즘에는 노트북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이렇게 아이패드를 든대요. 스탠다드한 핏의 가디건에 안에 그냥 흰티에 청바지에 이 아이패드가 들어가는 크기에 요 백 이렇게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립을 바닐라 컬러를 얹어줬잖아요. 근데 밖에서 보니까 입술만 조금 너무 웜한 것 같아서 P3D 볼륨인 글로스 캔디 컬러 얘는 70%. 얘가 생각보다 색감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광택감이 나는 거는 이 30%가 확실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30% 한 번 더. 얘가 확실히 더 이런 물광같이 조금 더 얘가 청순한 느낌이야. 이거는 그로우워스의 데미지 테라피 노워시 트리트먼트거든요. 젖은 모발에 뿌려주는 워터 타입 트리트먼트인데 얘가 향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뿌려주면 약간 머리에서 이런 고급진 광택도 조금 나고 약간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 있죠? 향수로 만든 향이 아니라 살냄새, 머리냄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연출하기 좋아서 이것도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